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인천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이어 서구가 어린이집 임시 휴원을 권고했고 교육청도 유치원에 긴급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할지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보육시설은 평소보다 소독을 4배 늘리고 시설 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등을 위해 조성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에도 외투 유치를 줄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외투 유치와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인천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수구에 이어 서구가 어린이집 임시 휴원을 권고했고 교육청도 유치원에 긴급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19번째 확진 환자가 송도 현대아울렛을 방문한 건 지난 1일입니다. 오후 4시 반부터 2시간 정도 아울렛에 머물며 7개 매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관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구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등 118명이 해당 아울렛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8일부터 16일까지 임시 휴원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어린이집 428곳에 발송했습니다. 근데 52개소의 어린이집에 118명이 그 학부모, 뭐 교사, 원장님, 뭐 아동까지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다녀오신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해서 14일까지는 잠복 기간에 끝나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연수구도 지역 어린이집 272곳에 임시 휴원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휴원 기간은 확진자가 아울렛을 방문했던 1일을 기준으로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앞서 인천시 교육청도 연수구 전체 유치원에 긴급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송도동 유치원에서 연수구 지역의 모든 유치원으로 휴업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서구와 연수구 모두 임시 휴원을 하더라도 긴급 보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자녀를 다른 곳에 맡기기 어려운 학부모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나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평소보다 소독을 4배 늘리고 시설 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형구 기자가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맘카페. 어린이집 휴원을 알리는 글에 일주일간 가정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어린이집의 안전성.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방역업체가 책상과 교구, 장난감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구청에서 소독비를 지원하면서 평소 한 달에 한 번 하던 소독을 네 번으로 늘렸습니다. 살균 소독하는 거라서 애기들 막 여러 애들이 만지잖아요. 그거 이제 병균을 옮지 말라고 살균 소독 진행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 세척도 주 1회에서 하루 1회로 늘리고 아이들 손길이 아무래도 더 닿다 보니까 소독도 예. 자주 하려고 하고 물 세척이라도 아니면 세제라도 해서 더 신중하게 더 하고 있어요. 아이들 식사와 간식에 사용할 식기는 끓는 물에 삶은 뒤 다시 소독기에 돌립니다. 네, 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다 일일이 열탕 소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과 아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불편해하는 아이들에겐 의사 선생님 놀이를 하자고 달래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구청이 휴원을 권고했지만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어린이집은 오늘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다중 이용시설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어린이집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관리들을 잘 지켜주시면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외부로 나가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고 하는 것들을 좀 피하고자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꼼꼼한 방역으로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번 주 계획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취소했습니다. 재학생인 경우 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 동선이 파악되지만 예비 학생인 경우 동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강화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비 3억 2천만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군은 우선 선변진료소에 열 감지 카메라와 음압기 등을 확충하고 소독제와 마스크도 확보해 지역에 배부했습니다. 강화군은 마을회관도 당분간 휴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 경제를 고려해 청사 구내식당의 전기 휴무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콜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학교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시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대와 인하대, 연세대 등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1,293명으로 이 가운데 입국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은 66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유학생들은 입국한 이후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 동안 기숙사 등에서 자가 격리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거주에 유리한 글로벌 기업 환경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자유구역이 만들어졌는데요. 규제 완화, 현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도 인천 경제구역의 외투 유치는 줄고 외국인 거주 비율은 1% 남짓에 불과합니다. 경제청은 올해 외투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본격 나섭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영종, 청라 3개지구는 각각 국제 비즈니스, ITBT, 항공물류 관광레저, 첨단산업 금융 등 특화된 산업 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유치 실적 편중 현상이 심해져 청라의 경우 전체 유치 실적 대비 비중이 6%에 불과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외국인 거주 비율도 낮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전체 인구 35만여 명 가운데 외국인은 6,300여 명. 외국인 비율로 보면 영종은 1.78%, 청라는 0.92%에 불과합니다. 인천경제청은 대외 경기 악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아이패즈 맞춤형 용역에 착수합니다. 인천 그 아이패즈 투자치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아이패즈 그 투자치 방향과 그 또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정주 환경 개선 방안 등을 그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천 아이패즈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센터의 그 기능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서 외국인들이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좀 더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살기에 편안한 다양한 또 문화가 있는 그런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하대, 경인교대, 한국교원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5개 학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과정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개 대학은 하반기부터 AI 융합교육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초중고 교사 중 관심과 역량을 갖춘 80여 명의 입학생을 선발해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입학 대상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학비는 개인과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입학생들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게 되며 석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 수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9시 43분경 부평구 상곡동에 있는 보각사 뒤쪽 철마산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불은 보각사 건물 뒤편에 설치해 놓은 보일러실 인근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임야 1000제곱미터와 보일러실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이 불에 타면서 53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4시 4분경에는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안방에 설치해 놓은 전기 장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전기 장판과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타면서 5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새벽 5시 55분경에는 중구 항동 7가 한 푸드회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푸드회사 수족관 안에 설치해 놓은 CG히터가 과열되면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수족관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12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구 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2분경 남동구 만수동 만수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SUV 승용차와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남동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 9시 9분경에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 신안교 인근 도로상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19톤 화물차가 보행자를 추돌한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할아버지가 머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송도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는 화재로 인해 6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31명은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주택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입니다. 또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있어 소화기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불이 났을 때 주변에 소화기가 있더라도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대 교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인천시와 인천대의 지원 재협약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송도 11공구 R&D 부지 축소가 반발을 사는 이유인데 원안 통과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대와 인천시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 인천대 지원 재협약. 인천대 교수회의 반발에도 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의 인천대 차입금 1,500억 전액 지원과 대학 발전기금 2,000억 제공, 올해 안에 재물포 캠퍼스 부지와 건물 소유권 인천대 이전, 송도 4공구 유수지 제공 명문화, 시립대학 발전기금 112억 인천대 전출 등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대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 큰 양보를 했다며 협약의 가장 큰 성과로 학교 측의 도화동 부지 개발을 꼽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인천시가 가장 얻어낸 가장 큰 것은 인천대학교가 도화동 부지를 캠퍼스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 양보를 한 것이고 지원을 하고 있다.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부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근거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R&D 기관 유치를 조건으로 인천대에 제공하려던 송도 11공구 10만 평을 3만 평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는 학내 구성원의 반발에 대해 인천대의 학내 소통, 시와 인천대 간 협의에 있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사회 다음으로 이제 운영이 같은
구조고 이사회를 때로는 견제할 수 있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한 거를 이제 이사회에서 한 거고 굉장히 짧더라고 기간 자체가. 교수에 비해는 학생 개척까지 정확하게 이런 그 득과 실 아니면 이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천대에서. 인천시는 송도 11공구 인천대 R&D 부지는 원래 학교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으로 11공구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지는 학교 용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관련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R&D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했을 때 하는 겁니다. 학교에 교사를 짓거나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당초 협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협약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연결되는 곳엔 각종 어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원 부지이기도 하고 어항이기도 한 특수성이 만들어낸 문제인데요. 해무군 과제인 이 문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소래포구 주변 해안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하부 도로에 각종 어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도 길 한쪽에 적치해놨습니다. 소래포구 시장 입간판 주변에도 수레와 각종 어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생태공원 안내도 역시 어구가 가리고 있어 재기능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분명 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국가 어항이기도 한 소래포구의 현 주소. 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과 소래포구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물량장을 정비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혹시나 이 물량장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택지에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이르면 올해 해결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어구 적치장 주변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곳을 공원 부지에서 풀어 어구 적치장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공사를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올 6월 달에 결정 고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어민들은 좀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시급하게 좀 한 2, 3개월, 한 2개월 정도를 좀 땡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시급하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년 전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오는 8월 세단장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 서구가 예산 70억 원을 들여 청라삼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습니다. 청라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2,584제곱미터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센터에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과 다목적 취미교실, 대회의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제3기 국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오는 16일까지 모집하는 국민기자단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직접 체험한 해양안전정책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